드립니다. 파커 튜토리얼 10번째 영상에서는 제가 키프레임과 아주 비슷하지만 좀 더 쉬운 캔번과 크롭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공유했었는데요. 오늘은 어떻게 보면은 파컷에서 가장 중요한 그리고 파컷을 하는 목적이기도 한 키프레임에 관해서 공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슬라이드 돼서 원하는 위치까지 들어오는 건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기도 하고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원하는 타이틀을 선택해서 클립 위에 넣으면 되는데 일반 자막 넣기랑 똑같이 하면 됩니다. 저는 타이틀 중에서 커스텀을 사용했는데요. 원하는 타이틀을 선택을 하고 드래그해서 클립 위에 올려놓고 넣고 싶은 자막의 뭐 글씨, 색깔, 크기는 모두 화면 오른쪽 여기 인스펙터에서 하면 됩니다. 그리고 저는 특히 키프레임 작업을 할 때 스크린 사이즈를 50%로 줄여서 하는 게 좀 편하더라고요. 키프레임을 할 때 아무래도 화면 밖으로 이렇게 이동할 때가 많아서 50% 정도 좀 줄여서 하면은 좀 더 수월하게 쉽게 한눈에 보면서 편집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면 타이틀을 클릭하고 화면 아래쪽 여기 네모 아이콘을 누르면 화면 트랜스폼 프레임으로 바뀌게 되면서 화면 왼쪽 상단에 이렇게 키프레임 아이콘이 뜨게 될 거예요. 이제 타이틀을 이렇게 저렇게 마음대로 움직여 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왼쪽에서 숨어 있다가 스쿠터가 다가올 때쯤 오른쪽으로 샥 하고 나타나는 걸 원하기 때문에 왼쪽으로 이 타이틀을 아예 안 보이게 밀어 넣을게요. 그리고 여기를 시작 포인트로 정해야 되기 때문에 화면 왼쪽 상단에 있는 키프레임 아이콘으로 정해놓고 클릭을 하고 그러면 이렇게 플러스 모양에서 X자로 바뀌게 됩니다. 다시 타임라인으로 돌아와서 여기 바 있죠? 이거를 한 프레임 정도 앞으로 옮길게요. 끌어다 놓고 타이틀 위치는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처음 시작 포인트에 놔두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타이틀을 원하는 이동 방향으로 저는 오른쪽 이쪽으로 드래그해서 갖다 놓고 한 요 정도쯤 갖다 놓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 화면에 화살 표시 그리고 빨간색 선이 보이게 되는데요. 이게 이제 키프레임의 이동 위치 방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다 된 것 같아요. 플레이를 한번 해보면 이 자막이 좀 스물스물 나오죠? 스피드를 좀 더 빠르게 하고 싶을 땐 한 가지만 바꾸면 됩니다. 다시 리셋해서 처음부터 해보면요. 맨 처음으로 돌아가서 첫 시작 포인트에서 키프레임으로 클릭하는 것까지는 다 똑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이 바를 움직일 때 아까는 제가 한 프레임 좀 넘게 옮겼는데 스피디하게 만들고 싶을 때는 굉장히 짧게 한 프레임이 채 안 되게 살짝만 옮겨놓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까 한 것처럼 타이틀을 이제 이동시켜주고요. 네, 여기다 옮겨놓고 그리고 done. 플레이를 해보겠습니다. 확실히 아까보다 더 빠르게 샥 하고 이동을 했죠? 그 다음 제가 원하는 건 스쿠터와 가까이 왔을 때 타이틀과 함께 화면 바깥쪽으로 같이 오른쪽으로 서서히 사라지는 건데요. 이쯤에서 거의 타이틀과 부딪혔을 때 같이 움직이면 좋을 것 같아요. 새로운 시작 포인트가 될 이쯤에서 타이틀을 클릭하고 아까와 같이 키프레임으로 클릭 잡아주고 그리고 똑같이 타임라인에서 바를 한 프레임 정도 옮겨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단계인 타이틀을 원하는 방향으로 위치로 이동해 볼게요. 오른쪽으로 쭉 당겨서 화면 밖으로 아예 빼주고 그러면 끝! 처음부터 한번 플레이를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제가 인트로에서 한 것처럼 키프레임을 통해서 화면을 커졌다 작아졌다 하게 하는 효과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게 음악인 것 같아요. 이런 효과는 베이스 비트가 강한 음악을 하면 작은 효과에도 더 드라마틱한 느낌이 들게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듣고 계시는 음악이 제가 인트로에 썼던 음악입니다. 임포트한 음악을 선택을 해서 이제 클립 밑에 갖다 붙이고요. 여기서 제가 가장 먼저 하는 건 마킹을 하는 건데요. 음악을 듣고 화면에 비트를 주고 싶은 곳에다가 정확히는 비트가 강하게 떨어지는 곳에 마킹을 넣어주면 편집할 때 훨씬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정말 정확하게 했다고 생각을 하지만 줌인을 해서 보면 살짝 어긋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음악만 넣을 때는 크게 상관없지만 정교하게 지금처럼 정확히 떨어지는 비트에 효과를 넣고 싶을 때는 저는 차라리 줌인을 해서 이 빨간 부분 있죠? 강한 비트는 이렇게 노란색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음향이 이렇게 커지는 부분이라 이걸로 포인트를 찾아서 편집을 합니다. 음악 마킹이 끝났으면 클립을 누르고요. 우클릭 혹은 저는 트랙패드에 두 손가락을 터치하고
하고 아래쪽에 있는 쇼 비디오 애니메이션 요 부분 이거를 클릭하면 되는데요. 단축키로는 컨트롤 V를 누르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영상 위로 파란색이 나타나요. 여기서 트랜스폼, 다른 거 말고 트랜스폼을 반드시 클릭하고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키프레임을 넣을 거예요. 그리고 메뉴바에서 여기 이 부분 Modify를 클릭하면요, Add Keyframe to Selected Effect 여기 이 부분 이게 있어요. 이거를 누르거나 더 편한 건 단축키 Option K입니다. 그래서 Transform을 클릭하고 Option K를 누르면 원하는 곳에 키프레임을 넣을 수 있습니다. 가장 강한 메인 빛의 키프레임을 만들었으면은 그 양쪽으로 앞 뒤쪽으로 하나씩 더 키프레임을 추가를 시키겠습니다. 그래서 총 3개의 키프레임을 한 비트당 이렇게 만들어주면 됩니다. 이 3개 중에서 가장 중간에 있는 키프레임을 선택을 해서 인스펙터 트랜스폼에 가서 사이즈를 변경하면 되는데요. 지금은 다 100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스케일을 105로 바꾸겠습니다. 그 다음에 할 거는 이 똑같은 작업을 방금 한 키프레임 3개의 작업을 똑같이 비트마다 계속 반복적으로 해주면 됩니다. 지금 했던 것처럼 옵션 K로 각각 비트마다 이렇게 하나하나하나 넣어줘도 되지만 더 쉬운 방법은 copy and paste가 있죠. 이미 해놨던 키프레임을 다 선택을 하고 Shift Option C를 눌러서 카피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갖다 붙일 곳에다가 Shift Option V를 눌러서 페이스트를 하면은 훨씬 더 시간 단축을 해서 편집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일단 해보겠습니다. 여기 위쪽에 보면은 제가 지금까지 한 키프레임이 모두 나타나 있죠? 이제 플레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키프레임이 기능 하나로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팟컷을 한다면, 팟컷을 통해서 편집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저를 포함해서 이 기능을 빼놓을 수가 없는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헷갈리고 이게 뭐지? 이럴 수 있지만 저도 그랬거든요. 하지만 계속 반복해서 다양하게 사용해보면은 금방 이해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긴 튜토리얼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새로운 영상으로 또 돌아오겠습니다. Bye guys!